1번. 뭐라고? 이름 끝이에요? 어. f(x)의 x제곱. 얘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배운대로만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x제곱에 0에서 1까지 ft dt. ft dt에 더하기 3x 4승이네. 네. f0은 얼마? 0. 0. 이때 f3을 구하란다. 네. 알겠죠? 자, 이거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마무시한 식이 등장을 했어. 그지? 그래도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정적분함수 있네. 맞아요. 그 다음에 계수가 정적분 실수값 상수 맞죠? 맞아 안 맞아? 둘 다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뭐야 얘? 제부터 하는 거야. 0에서 1까지 뭐를? ft dt를 뭐라고 치환해? a라고 치환하라고. 치환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 하나 더 쓸 거라고. 이해했어? 아까 그렇게 가르쳐줬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얘 때문에 x에다 뭐 집어넣어? 0이다. x에다 0 집어넣더니 그냥 성립하지? 네. 0 넣더니 좌변 0이고 우변 0이지? 네. 이해하노 안하노? 네. 0 넣더니 성립해. 그럼 기본이 뭐야? 얘 때문에 얘 뭐? x는 0 넣고 2번 뭐하고? 미분하고 2-1이라 하자. 2-2 적분 가능하면 적분해서 다룰 수도 있다 그랬고, 2-3이 뭐였어? 선생님, 저 그 선생님 A로 보신 적이 있어요. 어, 프라임네. 잘했어? 이해했어? 네. 이제 2-3이 뭐야? 2-3 아까 뭐였어? 그게 뭔데 새끼야? 본함수의 함수값 차. 제가 도함수 정적분 이해 안 해? 도함수 정적분 본함수 함수가 나올 때마다 이거 생각하라고 계속. 알겠어? 나올 때마다 이거 생각해서 써. 이게 쓰란 말이야 제발. 여기 잘해야 돼. 여기 킬러야 킬러. 알겠지? 네. 자, 그다음 뭐해? 그럼 2-1 얘는 적분은 불가능하지 지금? 본함수도 주어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미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얘는. 알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fx의 얼마? x제곱에 더하기 x 그대로 쓰고 f'x에 더하기 무슨 x? ex. 그 다음에 미분하면 fx. 맞아? 얘 a였잖아 a. 그럼 마이너스 2ax 인정. 3승 x 3승이. 아, 3승이야? 네. 그럼 모왕이 와서 이해해줘? 예. x제곱. 얘 진짜, 아 진짜 노안이 왔어. 알겠죠? 더하기 얘가 얼마? 네. 12x 3승.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fx 죽는 거 보이지? 네. 그죠? 그럼 f'x 한번 정리해보자. 네. x로 나눴지? 네. 그럼 얼마? 여기 x 나눴잖아. 12x 제곱. 네. 인정. 네. 마이너스 얘 3ax 맞죠? 이거 x제곱, 2x제곱, 3x제곱인데 남았으니까 더하기 3에 x 맞지? 맞아. x 나눴으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이걸 다시 얻어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시간 남았다 그랬잖아. 이거 다시 대입해서 하나 더 써야 된다 그랬지? 이해해? 그래서 0에서 1까지 얼마? 12x제곱에 3에 a 더하기 1에 x 맞아. dx는 a. 내가 정적분은 적분 변수를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 했다 분명히. 네. t로 되어 있는 거 x로 바꿔도 내 맘이야. 알겠지? 아무 지장 없죠? 이해했어? 그럼 계산하면 a 나와 안 나와? 적분해봐. 얼마? 4 x 4승이 4x 3승이잖아 근데 1 들어갈 거니까 4 계수만 남기면 되지 적분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a 더하기 1 인정. 이게 a지? 그럼 a 8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2a 인정.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1 나오네. 됐어? 그러면 F'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2X 제곱에 마이너스 6X 인정. F3이니까 적분해야지 이제. F(x)는 얼마? 4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뒤에 F0은 여기니까 안 써도 되지? 네. 오케이. 그럼 F3 구하면 돼 이제. 됐어? 네. 알겠지? 자, 개수가 정조뿐인데 상수면 치환. 알겠어? 다시 대입해서 시간 남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요 새끼를 보면 집어넣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도함수. 알겠죠? 도함수 정적분은 도함수의 함수값 차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됐지? 이해했죠? 오케이, 1번. 민찬이 되지? 박지훈 오늘 유치한 것 좀 하지 마. 자, 2번. 자, 함수 fx가 이번에 또 올x에 대해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얘가 더 쉬워요, 위에 거보다. 그러나 1번하고 2번을 바꿔놨는데 안 바뀐 게 출력됐어요.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x-t에 ft dt 얘는 2x 제곱에 ax 더하기 b래. 이해 하모? 되지?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1번 첫 번째 뭐 하면 돼? 얘를 1에서 2까지 ft dt를 뭐라고 나? a라고 놓자. 그러면 나중에 2에서 시간보다 더 쓸 수도 있어. 네임은 안 되겠다, 그지? 뭐라고 할까? m이라 놓자. 네.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네. 그죠? x에다 1 넣자. x에 1 넣으면 얘는 m이지? m이잖아. 네. 얘는 0이지? 네. 그 다음에 얘는 2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이 있네. 그럼 요 값이 그냥 2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지금?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럼 잘 보세요. 뭘 보라고? 그냥 여기다가 1 넣었어도 2식 나오기는 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가르쳐준 대로 일단 상수로 나왔다고 필요할 때 또 못 넣으면 안 되잖아. 이해하지? 예. 그래놓고 어? 바로 보이잖아, 그지? 아직 이게 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쟤는 미분밖에 할 게 없는 거지. 네. 이거 보면은 미분밖에 할 게 없어. 일단 적분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근데 미분을 하게 되면 0으로 죽지? 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아까 가르쳐줬죠? 1에서 어디까지? 하고 이거 가려버리려고 그랬지? 네. 그죠? 그래서 ft, dt 인정해? 그럼 얼마야? 4x 더하기 a죠? 예? 돼? 그럼 다시 이거 두 가지였지 아까? x에다 뭐 넣어 다시? 1 넣죠? 1 넣으면 4 더하기 a가 얼마? 0.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또 미분해. f'x는 얼마? fx는 얼마? 4 이래 되겠네? 이해했어? 네.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4 dt 인정. 네. 2-4 더하기 b 인정. 인정하지? 자, 그래서 요 새끼 얼마? 4지? 4잖아. 4t에 2 넣고 1 넣으면 빼면 4 맞잖아. 예? 참고, 먼 고? 이게 상수지? 상수죠? 그럼 여기다가 이 길이 곱해버리면 돼. 네. 앞으로 적분하지 말고. 네. 이게 상수면 여기다가 이 길이 곱하라고. 1이잖아 1. 네. 알겠지? 너 넘어가니까 b는 얼마?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르쳐준 대로만 했어. 알겠지?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다가 뭘 넣어도 돼? 보니까 2를 넣어도 돼요.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다 2를 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인 거지 그게. 맞아 안 맞아? 1부터 2까지가 개념에. 이해 안 해? 그러면 여기다 2 넣었으니까 8 더하기 A 이렇게 해도 B는 6 나오죠. 이해했어 안 했어? 두 가지야 여기가. 알겠지? 요 생각도 필요한 생각 나중에. 알겠어요? 되지? 두 개로 해야 두 개로. 여기 마지막 솔1 여기 솔2 솔2라고 써 거기다가 하나만 하지 말고. 3번 몇 번? 자 fx는 뭐는? fx는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2에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1에서 x까지 gt dt래 gt dt 그 다음에 gx는 무슨 x는? gx는 4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f 프라임 t dt 자 재해보란다 알겠죠? 전혀 쫄 필요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네. 1번 뭐야? 뭘로? 자 첫 번째 얘 뭐야? 상순에 0에서 2까지 f 프라임 t dt를 뭐라고? A 나중에 다시 대입해서 시간을 쓸 거라고 치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 두 번째 이거 보이지? 얘 보는 거야 F1은 얼마? F1이 1이야? F1은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 뭔 분? 미분 그럼 FX는 FX는 마이너스 5 더하기 GX 이해했어? X'. 어디가? 자, 그 다음에 이거 A로 맞기 때문에 여기서 GX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네 4X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술술 보이지 않아? 할게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대입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F'X는 얼마? 4X에 더하기 A-5 인정 네. 그럼 다시 더 대입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래서 0에서 2까지 4x 더하기 a-5의 dx는 a 이거 풀면 a 나오죠 a가 나오는 순간 gx 완성되지? 맞아 안 맞아? gx 완성되면 f'x 완성되지? 적분 치면 fx 완성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용역이 돼? 민규 돼요? 네 지인 되지? 성빈이 되지? 민찬이 되지? 지워? 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죠. 맞지? 자, x 마이너스 1 분의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f1 이 값이 2래 f'1의 값을 구하래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곱이었지 얘들아? 봐봐 문제 거의 제곱이죠 분모? 네. 그럼 x 마이너스 x 더하기 1 가능하지? 내가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미리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죠?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 미리 계산하면 돼. 그럼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다 뭐 갖다 놓으면 4 이렇게 되겠네. 제곱 없애고. 이해했죠? 됐죠?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생각. 리미트 인테그랄 미분 계수. 리미트 인테그랄 무슨 계수? 미분 계수. 근데 여기 이런 게 또 있잖아. 그러면 이 차가 요 밑에 있네. 무슨 생각해야 돼?
뭐? 로피탈엑스. 로피탈 말고 무슨 엑스? 뭐라고? 성 다시 얘기해봐. 델타엑스. 그거 아니야. 누가 해볼까? 손민세. 어디? 아 여기 알파 X구나? 미안해. 여기 알파 X네. 잘못 썼다. 자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요 차가 요 밑에 있네. 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누가 해볼까? 민찬이. 아 이거 봐 안 나오잖아. 아, 요기, 어? 에? 천재인데? 1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분자가 0이다. 어우 브라보 브라보! 수렴했죠? 분모가 0이야, 분자가 0이야를 적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 쪽에선 봤을 아니 극한 쪽에선 쳐다봤을 텐데 이게 적분 쪽으로 와버리니까 지금 못 쳐다보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차가 밑에 있잖아. 뭔 념했어?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래서 1을 넣으면 1부터 1까지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가지. 네. 얘는 F1이잖아. 네. 고로 F1이 얼마야? 0이라는 게 잡힌다고. 저걸 잡았어야 된다고. 알겠어? 저거는 못 잡으면 이번 문제, 이 문제 못 풀었어. 알겠어? 로피탈 할아버지 써도 못 풀어. 저거 못 잡으면. 알겠냐? 네. 그러면 원리대로 할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x-1분의 1에서 x까지 얘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뒤가 x-1분의 fx지? 네. 이해해? 근데 f1이 0이니까 여기 f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그리고 리미트 인테그랄은 스승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하셨어, 그지? 예. 돼, 안 돼? 돼요. 그럼 저 새끼가 뭐야? 라지 F 프라임 1이지? 예. 맞아, 안 맞아? 예. 그럼 쟤는 뭐야? F1이지? 예. 됐어? 얘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쟤는 F 프라임 1이지? 예. 얘 하냐, 안 하냐? 그죠? 그래서 저 식이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너가 0이라며 이해했어? 네. 그래서 f 프라임 1은 빼기 4 이래 되는 거라고. 됐어? 네. 다시 리미트 인테그랄 무슨 계수? 미분계수. 어? 기본이 미분계수고 심화는 적분 쳐야 될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수렴했어? 분모가 0이야? 분자 0으로 가면 계속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냐? 예. 희성이 되지?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몇 번? 5번. 5번. 자,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인테그랄 0에서 n분의 2지 n에 x-a dx네. 이해하면 안 하노? 네. 이해하죠? 나 이거 봐. 0에서 2까지 x-t에 dx 저번 시간 했다 이거 맞지? 이거 저번 시간 했어요. 간단하지만 복잡한 거라 그랬어 이거 저번 시간에 맞지? 자 하나씩 해봐. 하나씩 먼저 여기가 여기가 x 더하기 1이야 이거랑 0에서 2까지 x 마이너스 1이야 dx랑 0에서 2까지 x 마이너스 3 dx랑 이 세 가지 숫자로 먼저 봤었지 나랑. 지금 보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요렇게 그대로 보세요. 0부터 2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지 이 0이 되는 값이 그게 여기 있는 거지? 0보다 밑에 있는 거지? 이해 안 해? 그런데 요 녀석은 누구의 범위야? 요 x 범위지? 그러니 x 더하기 1 1은 x의 범위가 여기 있잖아. 거기다가 얘, 얘잖아, 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위에서 요거 뺀 거지? 여기서 이거 빼면 x 더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x 값이라고, 이게 이게 지금 x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 x 더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수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쟤는 그냥 뭐야? 0에서 2까지 절대값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고. 이해 안 해? 이해하죠? 그 다음 얘는 어때? 얘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이렇게? 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0에서 2가 x의 범위라고. 이해 안 해? 맞지? 그러니 봐봐, 여기에서 얘를 뺀 거지? 예. 그런데 여기 있으면 음수죠. 음수잖아 밑에. 예. 야 용역이 돼? 집중해. 여기서 이거 빼면 양수지.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 아니야? 0에서 1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1에서 어디까지? 2까지는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적분을 칠 때.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은 어디 있어? 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x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거 뺐으니까 음수지. 이해하지?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2를 적분 치면 된다고. 그죠? 아까 되지? 되지? 예. 자, 저번 시간 한 거야. 저번 시간. 그죠? 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x-t의 dt야. 맞아? 이걸 식으로 다루는 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방금처럼 해. t가 이게 0 되는 값이 t인 거지? 그럼 t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맞아 안 맞아? t가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라고. 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리고 누구는? 0에서 x, 3이 지금 x의 범위인 거지? 그러니까 0에서 3에서 t 이거 뺀 거잖아. 이거 빼면 양수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양수야. 이해했죠? 그래서 t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x-t 이거 적분치면 되고 0에서 3까지. 맞지 얘들아? t가 0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어때? 0에서 t까지는 음수지. 인정해? t에서 3까지는 양수고. 되지? 야 민철이 되냐? 예. t가 3보다 크면 t가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음수지? 예. 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이거 왜 가르쳐 줬겠어? 저 풀려고. 이해했어? 이거 봐봐. 아니 리미트 인테그랄인데 미분계수로 안 되지? 안 되잖아. 맞지? 그 적분 칠 거라고. 그래서 적분 친다. 나 솔트라고 적어라잉. 자, 이거 봐봐. 이걸 해야지 먼저. 0에서 n분의 2지. 절대값 x-a야. 이거잖아, 이거. 이해하노, 안 하노? 여기까지 되노?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x가 얼마야? a잖아 지금. 그리고 누가? 이 녀석의 범위가 x범위란 말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 a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해하죠? a가 0보다 작을 때 0에서 n분의 2에, 여기 n 있었지? n 빼먹었다. 뭐 빼먹었다고? n. 근데 앞으로 빼도 되지 얘들아? 적분변수 x니까 뺐다. 그럼 a가 요 밑에 있으면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맞아? 맞지? 그럼 2분의 1의 무슨 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ax의 0에서 n분의 2. 인정해 안 해? 맞아? 예. 제발 같이 n제곱분의 2 인정. 네. 집중 집중. 네. 이거지? 네. 그러면 쟤는 n분의 2에 마이너스 2a 인정. 네. 인정. 그러고 리미트 n은 어디로?
예. 무한대로. 그러면 0이니까 마이너스 2a. 맞아 안 맞아? 예. 그럼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a 나오는 건 2번하고 5번 12에 두 개 다 있네. 그럼 더해야지. 더해야지. 그럼 a가 뭐일 때? 그죠? 다 봐봐. 아니지 아니지. a가 여기 사이 있을 때 해야지. a가 0과 n분의 2 사이에 있을 때, 그지? 이해해야 돼. 그럼 n 곱하기 0에서 어디까지는? 야, 이번엔 어디 있는 거야? 다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분의 2지? 얘만 봐. 절대값 x-a인데 a가 어디 있어? a가 여기 있잖아, a가. 예. 이해해야 돼. 시간 많이 남아서 이거 푸는 거 아니다, 진짜. 알겠죠? 이거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여기서 기본 개념 잡고 가, 여기서 변형된 거 한다고. 알겠지? 예.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요 범위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얘가 음수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 x가 있다고. 여기서 벽까지는 얘를 빼니까 음수지? 그죠? 그래서 0에서 a까지는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 x 더하기 a dx 인정. 예. 에다가 그 다음에 a에서 어디까지? n분의 2까지. 그럼 여기지. 여기 예.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예. x가 여기 있다고, 그지? 예. 거기서 a 빼니까 양수죠? 이해해야 안 해? 이해하지? 암산. 무슨 산? 암산. 이해. n제곱분의 2 n제곱분의 2에 마이너스 n분의 2a, n분의 2a에 더하기 a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다 n을 곱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n, 저게 n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2a 더하기 a제곱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런데 어디로 가? 리미트 a가 어디로 가? 아니 a가 아니라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너 0으로 가지? 맞아? 그럼 a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그러면 너 0이고 너도 0이고 이게 a제곱 n이 남아. a제곱에 참 n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요 n 때문에 계산해보면 이렇게 남아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네. 뭐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a제곱하니까 a제곱은 0보다는 크고 n제곱분의 4보다는 작지? 이해해야 돼. 거기다가 n 곱할 거니까 n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너 0으로 가지? 그럼 너도 어디로 가? 그래서 너는 빵이야.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이해했죠? 빵이네. 아씨.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보다 클 때? N분의 2보다 크겠지? 여기까지 됨?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 나오겠어? 이거 나오게. 얘랑 부호 반대 인정. 이건 인정하지. 부호 반대. 진짜 이해하지 얘들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2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지? 그럼 a가 0보다 크다네? 그럼 뭐로 가 이거? 이거 0으로 가고 여기가 플러스 2a가 이게 뭐야? 플러스 2a지 2a. I'm sorry. 얘랑 부호 반대니까 이해 안 해? 뭔지 알겠어? 그럼 뭐만 남아? 2a만 남겠네? 그러니까 a가 양수면 2a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다 몇 번이야? 2번밖에 안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a가 음수일 때는 빼기 2a여가지고 가능한 게 2번, 5번이었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 중에 a가 양수일 때 2a 나오는 건 5번은 안 되잖아. 5번 0 나오잖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적분 쳐서 풀었다.
알겠죠? 식전기 할 때 막혀도 할 게 없.. 뭐? 뭐? 아니요.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하라고? 네. 처리 어떻게 했는지? 어? 자, 두 번째 풀이. 이게 미분계수가 안 되질 않아요. 돼요. 자, 여보세요. 풀 2. 자,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빼낼 수 있어? 없어? 이거지, 얘들아? 예. 맞죠? 잘 보세요. 내가 이 녀석을 FX라고 치환하자. 뭐라고 하자고? 치환하게 되면 쟤는 large F에 n분의 2에서 large F0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해하죠? 예. 이해하죠? 그리고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예. n이 곱해져 있네. 맞아? 그럼 뭘 만들어? 평균면을 만들었지? 도상했지? 이해했어요? 그럼 n 죽어 안 죽어? 자, n이 무한대로 하니까 f0으로 가는 거 맞아? 그럼 쟤는 f 프라임 0이죠? 이해했어? 곱하기 2지? 그러면 f0 곱하기 2네? f0은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답 2번이죠? 이해하지? 된다고 얘는. 알겠지? 근데 아까 거 연습도 시키게 한번 그렇게도 풀어본 거야 내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도 풀으라고. 네. 못 봤을 때는. 알겠냐? 네. 되지? 너무 간단하죠? 근데 아까 뭐 의문 드는 상황이 좀 있으면 질문해봐봐. 이게 미분이 가능해요 선생님?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 정적분한 건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나요?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할 수 있잖아. 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건 아는데 그런데 질문할 수도 있죠. 나 보세요. 이거는 일단 미적에서는 교육과정인데 여기서는 교육과정은 아니야. 알겠죠? 수학체에서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고. 알겠죠? 근데 미적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고 그냥 참고로 알아놔 그냥. 미적에서 증명해 줄 테니까 내가. 이 새끼가 연속함수지? 예. 이해 안 해? 그러면 이 적분함수는 미분 가능해요.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얘가 미분 가능한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 요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넌 미분 가능해.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됐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 뒤에 또 나와. 됐지? 오케이. 자, 응용이 돼? 자, 6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몇 시야? 여기까지 한번 좀 쉬자. 자, fx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1 마이너스 절대값 t의 dt래. 맞죠?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란다. 뭘 구하라고? 최대. 자, 이거. 야! 이렇게 최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아, 미분 쳐서 그래프 그리라고? 좋아. 이런 거 하셔야 돼? 예. 알겠죠? 미분 쳐서 그래프 그리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적분 함수네? 1번 뭐? F-1은 0이네? 2번 미분 쳐.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 절대값 함수? 아리까리? 이렇게, 그지? 아니, 아리까리. 그럼 어떻게? 절대값 나눠야지. 마이너스 1부터 x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예. 이해 안 해? 그러니 저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요 t의 범위잖아 이 새끼가.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러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가 음수 아니야? 이것도 했잖아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제가 음수니까 1 플러스 t dt 인정. 맞아? 맞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죠? 뭐 아까 0에서 뭐 3까지인데 뭐였지 그때? 여기가 x였죠 참. 그게 아니라 맞지? 여기가 x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t-1dt 이런 거였지? 맞아 안 맞아? 저희가 x였을 때 이해했어? 맞죠?
그러니 얘는 t는 1이니까 1일 때 0 되는 거 아니야? 적분이 0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0에서 1까지는 얘는 음수지.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얘가 t가 1보다 크면 양수잖아. 근데 요 t가 0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 이 x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선생님. 1일 때 0인데 x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지금.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래서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풀으라고 했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러니 얘도 얘가 0인 거잖아. 이 x를 모르는데 어? 여기도 안 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는 음수고 다시 0에서 x까지는 제가 양수니까 맞아? 1 빼기 t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되면 돼. 알겠어? 중요한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적분 치면 얼마야? t에 2분의 1 t 제곱 맞아? 마이너스 1에서 0 더하기 얼마? 불러봐. t 마이너스 뭐 하는 거야? 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0에서 x. 자, 정적분 하면 돼. 사실 적분했지 지금. 맞아 안 맞아? 이거 미분 안 하고 풀러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적분했잖아. 예, 모르겠으니까. 근데 적분이 너무나도 간단한 새끼야. 그래서 이 식 찾아서 최대 구하라니까. 그게 fx니까, 이게 fx니까, 이거 x에 관한 식 찾아서 미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예? 얼마야? 자,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더하기 얼마? 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아 이게 fx네. 뭐 미분이고 지랄이고 그냥 2차 함수네. 예. 이해했어 안 했어? 예. 이해하냐 안 하냐? 예. 알겠노? 예. 되지? 예. 오케이. 요게 첫 번째 풀이. 방금 첫 번째 풀이 한 거다. 적분 쳐서. 알겠죠? 자, 두 번째 풀이는 똑같아. 일단 시작은 f-1은 0이죠. 예. 어? 저거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요. 1 빼기 절대값 x라고. 알겠죠? 아까 x가 0보다 작을 때 있잖아. 그게 등장시키면 얘랑 똑같은 식 나와요. 두 개 짬뽕 해놓으면. 알겠죠? 아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 새끼만 해가지고 이 0보다 큰 상황밖에 안 나올 거야. 미분 쳤을 때. 알겠지? 근데 이게 0보다 작은 상황이 있지? 0보다 작은 상황이면 이 새끼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1 플러스 t dt 적분 쳐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거 다시 미분 치면 이 새끼 나온다고. x가 음수일 때. 알겠노? 예. 그냥 들어가면 돼. t에 관한 식이면 하나 또 배웠지? 얘가 올 t에 관한 식은 미분하면 얘가 그냥 쏙 들어가면 된다고. 절대값이든 절대값 하락이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t에 관한 식이면 t 자리에 그냥 x 쳐들어가면 돼. 알겠지? 예. 돼요? 그러면 미분 쳤잖아. 이거 아니야? 이 그래프 맞지? 네.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알려줘야 돼?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지? 네. 됐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지 그럼? 네. 자 선생님이 최대 최소 활용은 어디서 갖는다고? 극대. 플러스 마이너스. 자 x는 1에서 극대. 알겠어?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게 최대야. 이게 알겠죠? 자 얘는 최대 최소 활용은 아니야. I'm sorry.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전 구간 다 봐야 돼. 알겠죠?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니까 1에서 최대 맞네. 되지? 0에서 3까지니까 이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 마이너스 절대값 t dt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자 식으로 가면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0까지는 뭐? 1 더하기 t지?
맞아 안 맞아? 음수니까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얘가 음수잖아. 이해하지? 네. 그 다음에 0에서 어디까지는? 1까지는 양수니까 이거 적분치면 답이야? 네. 알겠죠? 근데 마지막은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면적 구해도 답이야? 네. 이해 안 해? 이 새끼의 기하학적 의미가 이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축과 이루는 면적의 뿔맛값이라며. 근데 둘 다 위에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면적 계산하면 되지. 답이 1 이래 되겠네. 알겠어? 예. 배워야 될 게 뭐야? 분명히 반드시 나눠서 풀 줄 알아야 돼. 계산으로. 예. 알겠지? 그리고 미분치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아놔. 네. 그 다음에 면적. 알겠지? 끄세요.